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달된 조선일보를 읽다가 김대중 고문, 김대중 전 주필이죠. 전 주필이고 지금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에 있었던 김문수 안철수 용단이라는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 칼럼은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표현이 좀 복잡하다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쉽게 선이 굵게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용단이라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이상 정치 현장에서 관찰했던 노 기자죠. 노 기자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칼럼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은 분명해지고 있다. 그들의 대북 노선, 대미, 대중국 정책, 기업과 노동 정책, 인사 정책 등을 보면 좌파 일변도의 길로 가고 있다. 그들에 대한 충고와 조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에 철저히 귀닫고 있다. 속된 말로 너희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식이다. 시간이 지나면 문 정권도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되겠지. 한 사람들은 순진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권이 그 정치의 체제입니다. 정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비로소 문 정권의 지향점이 장난이 아니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단순히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교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적어도 우파 보수층은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보수층은 집권 세력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평창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화 때 젊은 층이 반발했던 것에 희희낙낙하고 일부 언론의 비판 기사에 또 태극기 집회의 활성화에 손뼉을 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보수 우파층의 반발이 산발적이고 즉흥적인데 비해 저들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이 정권이 자기들의 좌파 노선에 국민의 인정 도장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오는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다. 이 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문 정권에 대한 최초의 국민적 의사표시이며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현 집권층이 이기면 좌편향 노선은 일직선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친북한 노선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일부 극좌 시위가 보여줬듯이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의 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된다. 6.13 선거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노선을 좌우하는 결전 마당이 된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가니까 이게 참 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 잘 쓴 문장은 읽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문일치죠. 군더더기 없으니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막중한 싸움의 상황에 대한 야당의 인식은 한심하다 못해 황당하다. 그들에게 6.13은 그냥 여야 싸움이고 당내의 친아무개끼리의 싸움이고 야당끼리의 싸움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고질적 주류 비주류 싸움이 기승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을 문자로 공격하는 SNS 놀이에 몰두해 있다. 어떻게 무엇으로 좌파의 쇄도를 막을지에 대한 전략과 의지와 철학은 읽을 수 없다.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정녕 이 나라가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성찰이 있다면
박근혜를 넘어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각각 후보를 내므로써 서로 망하고 결국은 집권층 도와주는 좌파 공조세력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글로서 SNS 놀이하는 정도로는 이런 거대한 좌경화의 정권이 주도하는 좌경화의 흐름, 대한민국 자체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결국은 좌파 공조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이 그게 수준이 높은 칼럼입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후로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러나 김대중 고문은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야당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한 가지 길은 있다.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다. 요게 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의 단일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한다. 그럼 그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국당 김문수 씨, 바른당 안철수 씨가 단일화하는 문제다. 그들 중 어느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린다면 별 문제지만 두 사람이 각기 2, 3등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사퇴함으로써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후보 차원의 이런 결단이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선거판으로 확대된다면 선거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야권의 질의 멸렬에 포기 상태에 있는 보수층을 투표소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당도 당이지만 각 후보의 후원 세력과 지지 모임 자체가 중구난방이다. 경쟁 후보들의 사퇴만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변의 아집은 후보들의 단일화 의지마저 끊는 걸림돌일 수 있다. 그래서 김문수, 안철수 두 큰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된다.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렵고 후보 지지 후원 세력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후보가 스스로 단일화의 용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가 추종해온 자유와 민주, 국방과 안보, 자유경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집권 세력의 좌파 독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두 당의 노선과 정책 차이는 왜소할 뿐이다. 두 후보가 합치면 이길 수 있었던 게임에서 지고 만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도 거기서 끝이다. 그러나 용단을 내리면 다음 재기의 기회가 있다. 두 사람의 선택은 6.13 선거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저는 이 김대중 고문의 이야기에 전폭적인 지지 동감을 보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대로 김문수, 안철수 두 정치인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일화를 하라는 겁니다. 단일화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언제 하느냐? 후보 등록 직전에 하느냐? 후보 등록한 다음에 하느냐? 토론을 통해서 하느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두 사람한테 맡겨두고라도 이 대원칙은 확실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나온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반성이죠. 대통령 선거 때
반좌파 중도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현실적으로는 안철수, 홍준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60%를 모으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왜 그때 반좌파 연합전선, 통일전선을 만들지 못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이 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할 것이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여기에 김대중 고문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철학이라든지 노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 우파 진영에서는 안철수 씨를 좌파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안철수 씨가 좌파가 아님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 됩니다. 우리 김대중 고문이 지적했던 대로 집권 세력의 좌파 독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두 당의 노선과 정책 차이는 왜소할 뿐이다. 왜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방공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 체제를 지키는 것, 여기에는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면은 이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를 하는 게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단일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고 또이 단일화가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가 교육감 선거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대중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했지만은 그렇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질이 밀릴 상태에 있는 보수층이 희망을 보고 투표장에 나간다는 겁니다. 투표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4월에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도 그때 새누리당의 내분을 보던 보수층이, 지지층이 짜증을 내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나가려면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희망, 그리고 분노, 위기감, 이런 게 있어야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위기감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지만은, 그 위기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당이나 이 바른정당이 아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선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철수, 김문수 두 사람의 개인적 결단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은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가 성공한다면은 그것은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서 반좌파 자유진영의 대동단결로 갈수 있는 모멘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